2023년 기사일주 개면연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기사일주 일간 기토에게 개면연의 천간인 개수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불규칙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변화하는 목표이며 관계와 영역의 확장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기사일주에게 개면연의 전반기는 목표로 하는 바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며 더욱 완벽을 기하고자 피곤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편재의 기운이 확장적 기운인 만큼 새로운 기회와 예상치 못한 결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사일주 일지인 사화의 지장간 안에는 병화정인, 무토겁재, 경금상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서 기사일주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넘치고 언제든 그것을 밖으로 펼쳐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힘이 좋습니다. 이러한 중에 개수 편재의 도래는 자신이 생각만 했던 것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실을 잘 쟁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일주의 일간 기토에게 개면연의 지지인 묘목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의 기운은 불규칙적인 압박과 책임의 무게에 해당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정관보다 더 강한 돌파력과 극기심 그리고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일주에게 묘목 편관의 기운은 천간 개수와 일지 해수를 통해서 생을 받는 만큼 그 힘이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기사일주는 일지의 사화 정인의 기운을 깔고 있는 만큼 편관의 기운을 잘 완충하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편관의 기운은 변동성도 있지만 직위와 권위의 상승을 가져오는 기운이기도 한 만큼 그 기운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기사일주에게는 전반기의 성취와 더불어 하반기로 갈수록 승진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일주 일지 사화는 여름의 기운이고 개면연의 지지인 묘목은 봄의 기운이며 목생 화로의 연결이 좋은 만큼 사화의 기운을 생해주기도 하지만 또 그 잠재적 기운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밀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일주는 개면연을 맞이하여 본인이 마음먹은 것들에 대한 나름의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더욱 좋게 하자면 혼자 독단적이고 조용히 무언가를 하기보다 주변에 알리고 소통하고 티를 내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실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음 신살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일지 사화가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화는 일간 기토에게 정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동도 많을 수 있지만 내면의 상상과 분주함도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상가의 느낌은 기사일주가 아이디어가 풍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무언가 밖으로 행동해 나갈 때에는 강한 뚝심을 제공하기도 하며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일주에게 개묘년에는 묘목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묘목 도화살의 기운은 기사일주 일간 기토에게 편관의 기운이 되는 만큼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음에 있어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위나 직책의 상승과 함께 들어오는 책임의 무게는 다시금 일지 사화의 기운을 자극하여 기사일주가 또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기사일주의 일지 해수를 기준으로 개면연의 지지인 묘목은 제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우는 만큼 무언가를 가두거나 아니면 자신이 갇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제살의 기운이 일간 기토에게는 편관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부에서는 부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사일주는 이 묘목 제살의 기운을 잘 흡수하고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일지 사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사화의 기운은 지살이 되어 12운성론의 관점의 장생에 비유되는 만큼 생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일주에게
계면연의 재살은 자신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며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굳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사일주 일지사화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제왕의 흐름이 됩니다. 제왕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정점에 오른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운의 힘이 크고 발산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체성과 독립심이 커지는 특성도 있지만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왕의 기운은 그 자체로 방만하게 그 기운을 발산하기보다 적절히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사일주는 계면연에 병의 흐름이 도래하게 됩니다. 병은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적당히 품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병상에 누운 환자는 기운이 일관적으로 힘있게 샘솟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변덕이 생길 수 있고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판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면연의 병의 특성이 기사일주의 제왕의 단점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신중해지는 것처럼 병의 기운은 제왕의 발산적 기운을 적절히 제어해주게 됩니다. 또한 병의 기운도 제왕의 기운과 만나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변덕심이 생기기보다 일관적 흐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사일주는 계면연을 맞이하여 그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만큼 충분히 영역을 확장시키고 입지를 다지며 또 다른 다음 도약을 위해 그 결실을 잘 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